요즘 영양제 여러 가지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영양제를 언제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보통은 유산균은 식전에 공복에 드시고 나머지는 식사 중에 나누어 드시면 된다고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영양제들 중에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 첫 번째는요,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큐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코큐텐이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항산화뿐 아니라 항노화 영양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코큐텐을 밤에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면증입니다. 그 이유는 이 코큐텐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조효소이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에너지 생성이 중요하죠. 그러나 밤이 되면 이제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소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코큐텐을 밤에 먹었을 때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가능한 밤 시간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밤에 먹지 않아야 하는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왜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인지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최종 화면과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제 비타민 D가 왜 저녁에 먹으면 안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비타민 D가 멜라토닌의 분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저녁에 먹으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이었고요. 갱년기 여성에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밤에 비타민 D를 먹고 나서 불면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꼭 비타민 D를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 세 번째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군들은 아주 많은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도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각각의 화학 반응 사이사이에 그 반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에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인데요. 이것이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상태가 되면 점차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B군을 낮 시간에 보충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밤에 먹게 되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고, 그래서 수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비타민 B6는 꿈을 자주 꾸게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들도 가능하면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 네 번째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물론 용량이 적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저녁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밤에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비타민 C 고용량을 먹게 되면 속쓰림이나 위장장애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 C는 특히 고용량은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장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식사 중에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저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황재 박사님을 모시고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최종 화면과 설명란 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 다섯 번째는 바로 홍삼인데요.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활력을 키워줄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심장이 빨리 뛰어서 두근거리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열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삼의 작용에 민감한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잠을 푹 자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반응이 있다면 늦은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 여섯 번째인데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밤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오메가3를 드시고 나서 소화불량을 호소하거나 속쓰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또 어취가 올라와서 매우 거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식사 중에 드셔보시라고 권장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메가3를 공복에 드시거나 또는 밤에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나 어취 때문에 매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제가 오메가3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카페인이 함유된 운동 보충제입니다. 물론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운동을 하시면서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또 각성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 중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카페인이라는 문구가 성분표에 쓰여 있지 않아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녹차 추출물 또는 과라나 추출물이 성분표에 적혀 있다면 이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이 성분들이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성분표를 잘 확인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저녁이나 밤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영양제들 중에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영양제 7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밤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수면에 어렵거나 또는 위장장애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영양제 밤에 드시지 마시고요. 낮에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